좀 마음이 떨립니다. 왜냐하면 약간 학부모 참여 수업 같습니다. 제가 47대 송유빈 아빠거든요. 목요일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청기부 설교 좀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내일 아침까지 본문 주세요. 뭐 그러길래 이놈 당황스럽죠. 그래서 마침 그때 이제 신우에 예배한다고 준비하고 있던 본문이 오늘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좋은 목사님은 신우의 설교 따로 성경 설교 따로 해야 되는데 저는 능력이 안 돼서 그냥 두탕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우의 설교 했던 걸 좀 더 여러분 버전에 맞추어서 그 제목을 본래 좀 더 예쁘게 잡아야 되는데 아주 멋없게 창조신앙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뭐라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국룰이 좀 물으면 아무 대답을 하네요. 신앙이 뭘까요? 신앙. 한자로 말하면 믿고 바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뭘 믿나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죠. 유신론, 유신론. 그런데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질문하면 다양한 답이 나올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이런 말 할 때, 그때 교회에서 유행하던 그 CCM 중에 돌림 노래가 있었습니다. 예수 나의 기쁨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쁨이라는 게 수만 가지로 변하는 거예요. 100명이 모이면 예수 나의까지가 가사입니다. 그 사람 지목하면 알아서 기쁨, 소망, 찬송, 능력, 힘 뭐 나오는 거죠. 앞순서는 괜찮은데 뒤에 되면 고민스러운 게 다 했어요. 앞에서. 그러면 새로운 걸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예수 나의 컴퓨터 하고 예수 나 그러니까 본 의미를 다 넣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어떤 사람인가를 물어본다면 다 다른 답이 나올 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이죠. 우리 신앙 고백할 때도 제일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의 첫 출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자연스럽게 나는 뭐가 되죠? 대답 좀 하세요. 오늘 뭐 작작하고 왔습니까? 하나님 창조주라면 나는 피조물이죠. 예. 창조주면 주님이 창조주시고 조물 주시면 나는 지음 당한 사람,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 설정이 뭐냐 하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 나오는 소위 선악과라 말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흔히 사과로 표현되는 선악과 열매 그게 하나 아쉬워가지고 그렇게 아담 하와에게 성을 내시고 사망을 주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풍족한 곳입니다. 낙원이죠.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충분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신 것은 뭐냐니까 관계 설정이에요. 아무리 이곳이 풍족하고 여유롭고 부족한 게 없지만 너 잊지 말 것 하나 있다? 뭐냐 하면 어디까지나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라는 게 한계다. 이 위계의 질서가 깨어지면 그러니까 아담이 다 편한데 하나 걸리는 게 뭐냐니까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봐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피조물인 나는 하나님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결핍을 사단이 와서 유혹한 거죠. 좋은 소리입니다. 네 인생 네 거잖아. 너의 삶을 살아. 왜 네가 창의력 가지고 그런 능력 가지고 왜 언제까지 저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래? 지연받은 건 사실인데 독립해. 그 소리가 굉장히 좋은 메시지예요. 그 전까지는 선악과에 대한 관심도 없었는데 그 아름다운 메시지를 듣고 보니까 선악과가 달라 보이죠? 보암직하고 멈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다. 그게 가치관이에요. 어떤 정보가 들어가니까 같은 사물인데 정보가 입력되기 전하고 입력된 후하고 같은 사실이 달라 보입니다. 다르게 했을 때입니다. 어쩌면 신앙은 해석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있는다고 자연스럽게 내가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그 기준 자체가 하나님과 동등한 패턴으로 보느냐 아니면 주일날 교회는 와서 체험을 하죠. 의자만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지 여전히 내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과 사명은 여전히 주님과 관계없는 효도 차원에서 교회 오고 평소에는 내 꿈과 내 야망을 내가 설정하고 내가 이루어가고 이루어가는 도중에 조금 능력이 부족하고 뭔가 아쉬운 게 있다면 그때 마치 램프의 좀 지니처럼 주님께 와서 빌고 빌고 이제 내일 모레 되면 대충 수능이 한 달 남았습니다. 이 중에도 다시 도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살다 보면 수능 같은 시험이 파도처럼 오잖아요.
고3 때는 수능이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 같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학 들어가면 또 취업이 있고요. 또 직장 들어가면 파도처럼 많이 와요. 근데 그때마다 내 힘으로 해보고 인맥 구해보고 돈 써보고 그래도 안 되면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과연 그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정당할까요? 고민해봐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에덴 동산에서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만 이 질서 가운데 살아라. 어디까지나 나는 너의 창조주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8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이렇게 말해요. 엄마가 놀다가 때 되면 들어오느라 늦으면 안 된다. 이런 말 하면 뭐라도 계속 집집합니다. 깔끔하게 자 지금이 오후 3시니까 놀다가 7시까지 들어와. 그러면 그게 자유로운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7시 너무 제약이 많아도 싶어도 차라리 선을 꺼주는 게 훨씬 더 자유로운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는 나름대로 놀다가 빨리 들어왔는데 부모 마음에는 왜 이렇게 많이 놀다 들어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진리 안에서 자유롭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창조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뿐 아니라 보호자, 인도자, 목자 되십니다. 간혹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건 인정해요. 근데 지금은 굳이 간섭 안 하시고 창조할 때 세워놓으신 여러 가지 법칙, 우리 흔히 자연법칙이라고 그러죠. 뭐 중력의 법칙이나 시간 이런 거 그런 게 다 맡겨놓으시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삶을 마감하고 천국 올 때 그때 주님이 다시 등장하신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꽤 많아요. 이걸 신학적으로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신론. 이치에 맡겨놓은 신학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창조 때는 간섭하셨는데 지금은 간섭 안 하시고 간혹 가다가 모세의 홍해 기적이나 무슨 예수님의 기적이나 이럴 때만 간섭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멀리 멀리 계신 곳에서 마치 소설에서 그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구경하시다가 우리가 삶이 마감하고 왔을 때 다시 만난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이 존재를 인정하지만 내 삶에 관여하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기대도 못합니다. 철저하게 내 힘대로 살다가 그래서 이 땅 삶을 마감하고 조합에 갔을 때 어떤 곳에 가겠습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럼 주님 말하겠죠. 왜 내가 도와준다 그랬는데 기도하라 그랬는데 내가 널 인도한다 그랬는데 왜 나한테 도움을 안 청했니? 그때 알게 느낍니다. 아,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세상을 경영하시고 있구나. 우리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스탑되고 특별히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알아서 다 이 와중에도 피해가는데 꼭 그런 불행들은 약한 사람에게만 타겟처럼 다가올까? 왜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을 당하고 처참한 상황을 겪는 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고 방관하실까 고민이 많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전부 다 그 정교회라는 기독교의 한 분파를 믿는 나라거든요. 지난 부활절날 재미있는 일이 있었죠. 푸틴이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 드린 다음에 기자회견합니다. 부활의 주인 예수님께서 우리 러시아를 지켜줄 겁니다. 같은 시간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 우크라이나를 지킬 겁니다. 누굴 지켜야 됩니까? 만약에 좀 외람되지만 내가 주님이라면 이런 말 할 거예요. 둘이 불러놓고 얘들아 내 소원은 내 희망은 너 중에 누가 더 공과 실이 많아가지고 누가 승리 누가 패배가 아니라 제발 좀 싸우지 마라. 뭔 내 이름 걸고 자꾸 너희 핀 대달라고 말하느냐 이거죠. 주님은 명목상의 주님이신데 실제로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당겨 쓰고 싶은 게 본능이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여전히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무슨 뭐 3포 5포 9포 M포 세대 그러고 희망 높다 그러고 이 나라를 헬도 성돌이고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간에 사실은 뭐냐면 여전히 지금도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이 세계와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는요 한자로 말하면 비롯할 시자에다가 인간 세자에다가 기록할 기자입니다. 인간의 출발을 기록한 책 그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창세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겁니다.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근원 기원. 창세기라는 책은
근원이 어디에서 근원되지 않은 분, 자존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역사와 천지 만물과 사람을 출발하시고 창조하신 기록의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의 구절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0절 더불어서 가장 유명한 절 중에 하나죠. 성경의 문을 여는 대선언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도대체 생명의 기원이 어디서 출발할까 질문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대 기원전 6세기에 아낙시만드로스라는 그리스 철학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생물은 축축한 진흙에다가 햇빛이 비춰질 때 우연하게 발생했다. 그런 자연 발생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했던 진리예요. 거의. 왜냐하니까 예수만 믿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진리가 수용되기가 힘들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대안이 없으니까 최근에는 무슨 아미노산의 전기 스파크 때문에 생겼다는 그런 책이 나오잖아요. 또 우주에서도 유기물이 유입됐다. 아니면 외계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 문명을 전해줬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만약에 우주에서 유기물이 왔다고 말하면 그 유기물은 어디서 생길 걸까요? 19세기에 여러분이 우유 이름으로 잘 아는 파스퇴라는 과학자가 그 백조 목처럼 생긴 플라스크를 통해서 한 가지 증명했죠. 물을 넣어놓고 공기를 차단한 다음에 물을 끓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 물 속에서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죠. 그 간단한 실험의 결과가 뭐냐니까 모든 생물은 반드시 생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무생물에서 우연히 생물이 나오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과학에서 말한 진화론이 진짜라면 그 첫 출발하는 그 어떤 생명체가 있잖아요. 그 생명체는 어디서 왔냐는 거죠. 또 있어야 됩니다. 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화론보다 더 위험한 사실은 진화론적 세계관입니다. 진화론 음악에 보면 그 크레센도랑 비슷해요. 처음에는 아주 미미한데 갈수록 점점 더 좋아하신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진화론의 끝까지 가면 뭐가 나옵니까? 유토피아. 인간이 만드는 천국이 나오죠. 질병도 극복하고 죽음도 극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제외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게 이 진화론적 세계관의 끝장판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더 발달하면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신적인 인간. 그게 뭡니까? 호모 데우스. 호모는 사람이고 데우스는 신이거든요.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잖아요. 호모 데우스. 앞으로 인간은 점점 더 발달해서 신이 필요 없고 인간이 신이 되는 그런 세계가 올 거다라고 강력히 주장한 책이 바로 그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 얘기지만 1961년도에 소련, 러시아가 처음으로 이 인류를 지구상 밖으로 이렇게 보냈죠. 처음 간 사람이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구에 복귀하자마자 엄청난 스타가 됐죠. 그때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후르쇼프가 이런 연설을 합니다. 유리 가가린이 우주에 날아갔으나 그 어디를 봐도 어떤 신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실제 이 말은 유리 가가린이 했던 말은 아닙니다. 유리 가가린은 세례받은 독실한 정교의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후르쇼프라는 그 유물론자, 공산주의자가 이 신을 부정해야 되니까 그냥 이름을 이렇게 차용해서 쓴 말 같아요. 그때부터 9년 지난 다음에 닐 암스트롱이라는 지구인 최초로 달을 밟은 사람, 그 사람이 이제는 인류가 최초로 달에 갔을 때 그때 달에 도착해서 했던 말이 많아요. 뭐 유명한 말처럼 내게는 사소한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한 걸음이다. 그런 말도 했지만 그때 했던 말이 뭐냐니까 우주에서 달에 내릴 때 성경 한 구절을 자기가 선포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8년 전에 유리 가가린이 봤던 우주, 8년 뒤에 닐 암스트롱이 봤던 우주, 동일한 우주입니다. 하지만 후르쇼프 같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 어디에도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 보면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 흔적이 가득가득 느껴지고 채워지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는 굳이 얘들아 잘 들어봐.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런데 눈에 안 보이다가 다 없는 건 아니야. 미국 가봤니? 안 가봐도 있잖아. 맞지? 그것처럼 주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설득하고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이 있다. 그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그럽니다. 후기 근대사회 그러죠.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을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대표적인 표어가 뭐냐니까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중세 천년 동안 기독교가 다스려왔던 모든 사회 질서를 이제 깨보자. 근데 그 아름다운 시도는 좋았지만 그 여파가 너무너무 우리 신앙에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신이 있고 밑에 인간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지금부터 신을 부정하자. 교회에서 신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자. 또 신이 내려주신 권력이라는 왕, 권력자, 심지어 가정의 부모, 선생 이런 권력을 권위를 부정하자. 마음대로 하자. 이게 유럽을 초토화시켰고 미국을 바꿔놨고 현재 우리나라에 그 여파가 고스란히 다 와있죠. 심지어 종교도 왜 굳이 기독교만 독선적으로 너희만 믿어야 진리라 그러느냐. 압산 올라갈 때 팔공산 갈 때 어떤 사람은 압산을 고산골로 가고 어떤 사람은 저쪽으로 가고 체력 좋은 사람은 경사도가 심하게 가고 체력 안 되는 사람은 케이블카 타고 가고 상관없다. 가서 만나는 것은 똑같지 않느냐. 그것처럼 이 땅에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 이슬람교 심지어 종교를 안 믿고 양심적으로 살아도 그 사람 모두가 다 죽어서 가는 곳.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 말하고 불교에서는 극락이라 말하고 예, 안 믿는 사람은 좋은 곳이라 말하는 그곳이 다 동일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세계를 팽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중에도 마음속에 혹여나 태어나 보니까 문화적으로 집안이 온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었고 그래서 그냥 때가 되어서 교회 왔고 세례받고 하면서 살았지만 내 마음속에 내 신앙 경험 속에 하나님과 1대1로 직면한 적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문화적인 크리스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실제로 많을 겁니다. 보면 고등학교까지 예수를 잘 교회를 잘 오다가 대학 가는 순간 싹 사라진 사람도 많고 그래도 대학까지는 붙어있다가 취업해서 객지로 가거나 결혼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떠나서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믿다가 낙심했다. 어떤 사람은 타락했다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정답은 되겠지만 어쩌면 저 사람이 20년, 25년, 30년 가까이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를 믿은 적이 있을까라는 고민도 해봅니다. 우린 몰라요. 목사인 저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도 알고 주님은 알아요. 심지어 자기도 속을 수 있습니다. 나 예수 교회 꾸준히 오고 수련회 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나는 예수 믿는가 봐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죠.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물론 목사가 완전한 존재는 아니지만 앞에 설교할 때 약간 설교에 대해서 회중들이 성도들이 뭐 하는 것 같으니까 오디션 보는 것 같아요. 준비 많이 했네. 히브리어 헬라 몇 번 나왔네. 오, 책을 좀 봤구나. 강 목사님 목사들이 좀 좋아졌어 뭐 이렇게 그죠. 만약에 설교가 자꾸 자기에게 부담스럽고 뭔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판단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 이 교회는 나랑 안 맞아 옮겨.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 짧게 안 하시면 교회 옮길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 요즘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코로나가 직격탄이었죠. 처음에 교회가 클로징되고 전부 다 집에서 급하게 유튜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이상했고 부자연스러운데 해보니까 괜찮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양복 입고 애들 다 똑바로 앉아! 이래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한 3주 전에 제가 흰 티 입고 누워서 그래요. 얘들아 전화 받고 여보세요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에 대한 교회의 인식이 너무너무 약해지고 더군다나 지금 세대는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한 때잖아요. 이 개인주의가 강한 사람들을 억지로 모아놨는데 코로나가 여러분을 회방시켜버리니까 이제는 다시 코로나 끝나고 이제 돌아와라 해도 자기가 좋은 거예요. 아, 굳이 뭐 계좌로 헌금 보내드릴게요. 열심히 하시고 집에서 제 시간 맞을 때 보겠습니다. 그래 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교회 교세를 논할 때 몇 명 출석하느냐 이것보다도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이냐로 본다는
그런 썰도 있습니다. 슬프죠. 이럴 때 어쩌면 가장 위태로운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사는 시대 자체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횡행하는 시대거든요. 여러분이 당장 내일부터 있어야 될 학교나 어떤 직장이나 현장이 거기에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운영하시고 그런 사상이 이렇게 손톱도 안 들어가요. 그런 얘기하면 조롱당합니다. 아직 교회 다니나 그런 말이 나와요. 심지어 중고등학생도 목사님 교회 끊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좀 말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당연하게 나와요. 그런 시대가 여러분이 거기에서 예수님 사람처럼 살아내는 게 마음의 생각과 행동과 말로 살아내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대충 믿으면 이 거센 세파에 그냥 한순간에 싹 휩쓸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훨씬 더 강해야 되고 실력도 좋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 협성교육재단에 있는 대구제일고등학교라는 학교에 교목으로 있고 교사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재단 이사장님이 제보고 늘 그 소리 해요. 목사님, 교회 청년들한테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좀 부탁 좀 합시다. 예, 말씀하세요 하니까 죄송합니다. 제발 공부 좀 하라 그러세요. 예, 물어보면 저희는 사립학교지만 일단 그 교육청에 치는 임용시험 1차를 칩니다. 1차를 쳐서 통과하면 우리가 5배수를 뽑아서 이제 면접 보는 거예요. 그럼 저희 마음에는 기독교 학교니까 근원 개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교사 중에서 신앙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애를 써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못 물어봐요. 예수 믿습니까? 못 물어봐요. 종교 뭡니까? 못 물어요. 노동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휴일날 뭐 하세요? 물어봐요. 그러면 예, 저 등산합니다. 광탈입니다. 예, 저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광탈입니다. 그때 센스 있는 사람이 예,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인이어서 교회를 갑니다. 이러면 이제 합격 뭐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조건이라면. 근데 몇 해 전에 그 재단에 어떤 교사가 있었는데 기간제 선생님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애들에게 평가도 잘 받고 수업을 잘해요. 그러니까 저분 되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다 해서 모든 그 쌤들이 그분에게 야 공부해라. 5분에 임용 있으니까 5분에 그 과목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해라 했어요. 내심 이런 거죠. 통과해서 오면 얘는 이미 검증됐으니까 쉬울 거다. 통과 못했습니다. 2년 연속 떨어졌습니다. 결국 요 인근에 있는 다른 불교재단 학교로 기간제로 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사장님이 땅을 쳐요. 목사님 좀 청년들 좀 공부하라 그러세요.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동일하게 살면 안 됩니다. 더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더 치열하게. 왜냐하니까 남들할 것도 다 해야 되지만 우리는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그걸 하려면 자는 잠 다 자고 보는 유튜브 다 보고 먹는 마시는 커피 다 마시고 이렇게 해서 살고 이러면 답이 안 나와요. 자꾸 주님 부담스럽게 주님 능력을 달래. 그러니까 주님 말합니다. 공부부터 해라. 잠을 지고 공부를 해라. 아, 주님 다 자야 됩니다. 능력을 주세요. 어지간하면. 왜 저를 싫어하세요? 다니엘은 줬다면서요. 다니엘은 공부했잖냐. 저도 주세요. 이러니까 주님 대책이 없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 저는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관념이 아니란 거예요. 신화 속에 주님이 창조했다 그래. 그 얘기하고 곰하고 호랑이가 동굴에서 쑥과 마늘을 먹었대. 이 얘기하고 동급으로 같은 급으로 믿는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창조에 대해서 신앙의 첫 출발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이 창조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게 사실로 팩트로 진리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그냥 관념으로 철학으로 받아들이냐 그에 따라서 진짜로 능력의 차이 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창조가 그냥 신화가 아닌 게 잘 보세요. 여러분 주일학교 잘 나오셨습니까? 창조를 며칠 동안 했죠? 6일입니까? 7일입니까? 8일은 아니죠. 그죠? 예. 6일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함으로 완성되었잖아요. 신기한 게 창조의 전반부 3일하고 후반부 3일이 서로 매칭됩니다. 근데 깜짝 놀랐는데 오늘 찬양인도 하시는 첫 곡이 빛 대신 육.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말씀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입니다. 야, 뭔가 통했다. 그런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빛이 있으라. 근데 첫날 빛을 만드셨죠? 그리고 넷째 날 빛의 구체적인 대상되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죠.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십니다. 다섯째 날 뭡니까?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에 있는 고기를 만드십니다. 셋째 날 땅과 이렇게 물을 나누시죠. 그리고 나무를 만드십니다. 식물을 만드시죠. 그리고 여섯째 날 그 땅에 있을 동물과 마지막 창조의 클라이막스 사람 만드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맨 먼저 만들어놨어요.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어볼까 이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드신 거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만들 때마다 반복하시는 후렴구가 나옵니다.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잘 보면 하루가 안 나옵니다. 모세가 손 떨다가 빠진 게 아니고 하루가 안 나와요. 혹시 아시면 언제 안 나오는지? 성경을 좀 보셔야 됩니다. 둘째 날 안 나옵니다.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만드실 때 그때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보시기에 좋았다는 구절이 안 나와요. 왜요? 얼마 후에 궁창의 그 물은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심판할 때 쓰여집니다. 주님이 그걸 아시는데 보기 좋아 보기 좋아 이건 아니잖아요. 그냥 랜덤으로 신화로 만든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런 고민하죠. 6일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봐도 안식함으로 창조가 완성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달력을 봐도 일요일이 먼저 나오죠. 우리 생각에는 논리 생각에는 월화수목금토일이 맞는데 일이 먼저 나옵니다. 그게 맞아요. 일요일이 첫째 날입니다. 토요일까지 만드시고 금요일까지 만드시고 토요일날 안식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가면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창세기 나오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 나오잖아요. 히브리 사람들 시간 개념은 하루 출발이 아침 해 뜰 때가 아니라 해 질 때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 질 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해 뜨가 하루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그 이단에게 전도받아 보신 분들 아마 대표적으로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안식교로 하는 교파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얘들은 기성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큰 무게가 뭐냐니까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구약의 11조를 지금도 하잖아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10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왜 너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라 하느냐. 가짜다. 우리가 찐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럼 이제 듣고 보니까 내가 봐도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있는데 주일을 지키라는 말을 했거든요. 고민하기 시작하죠. 고민하기 시작하죠. 성경에 십계명에 관련된 구절이 두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왔을 때 그때 처음으로 한 초판 버전이에요. 신명기는 약 40년 지나서 그 어른들 다 돌아가시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요원처럼 그들에게 새롭게 리플레이 해주는 겁니다. 복습이죠. 그런데 똑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네 번째 계명은 약간 차이 납니다. 출애굽기 나오는 십계명은 안식일을 거룩 시키라. 왜냐하면 내가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쉬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창조에 관한 기사예요. 근데 신명기에는 그게 안 나오고 어떻게 하냐니까 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에 대한 개념이 창조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점점 더 발전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에 관한 날로 바꿔가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언제죠? 주일이죠. 일요일이죠. 그래서 기독교 전통이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안식은 유대인의 절기고 구약의 절기라면 신약의 주일로 넘어오는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결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설교를 잘 준비해서 조리게 하기보다 그냥 학부모 참여 수업처럼 왔고 좀 여러분에게 청년 때에 뭔가 좀 신앙의 기초가 좀 잘 다져지면 좋겠는데 그 출발이 뭐냐 고민하다가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신앙은 철학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확률도 아닙니다. 보니까 기독교가 제일 세계에서 많이 믿는 것 같으니까 기독교 믿어보는 게 제일 확률상으로 낫겠다.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실제로 내 앞에 그분이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믿고 사는 코람데오의 삶이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에게 더 높은 윤리와 도덕이 요구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남들에게 많이 호의를 베풀므로 그것이 포인트가 쌓아서 천국에 간다. 이거는 불교적인 세계관이에요. 적선하십시오. 선을 쌓으십시오. 그건 불교예요. 기독교는 똑같이 선을 행하지만 순서가 달라요. 이미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무한히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살아가 너무 쪽팔린 짓이에요. 그래서 내 삶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내게 있는 것을 헌신해서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게 당연한 반응이죠. 당연한 반응이죠. 창세기 15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소하고 양하고 뭐 비둘기하고 이런 것 좀 가지고 가서 내하고 뭔가 세리머니를 하나 하자. 뭐 하냐니까 소, 양 이것들을 반을 잘라요. 무섭죠? 반을 자르고 이렇게 벌려놔요. 벌려놔요. 그러고 있는데 저녁쯤 되어서 어둑어둑해질 때 타는 횃불 하나가 와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음성으로 약속을 해요. 네가 애굽 땅으로 내려갈 거다. 후손들이 걱정하지 마라. 400년 지난 다음에 다시 불려올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의 어떤 통로로 만들어갈 거다. 그 얘기해요. 그게 뭐냐 하면 언약이란 말인데요. 언약은 약속보다는 다른 말입니다. 언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자르다는 거예요. 자르다. 아까 말했죠. 재물을 잘라놓았어요. 두 나라가 전쟁해가지고 A나라가 이기고 B나라가 졌어요. 합의하잖아요. 그 전쟁을 멈추고 뭐 매년마다 종공을 바치고 뭐 하잖아요. 할 때 많이 하니까 두 나라 계약 당사자인 왕 두 사람이 소나 양을 짜게 놓고 그 피비린내라는 그 현장에서 조약 내용을 읊은 다음에 계약 당사자 갑을이 그 쪼갠 고기사를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뭔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둘 사이에 약속하는데 먼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쪼갠 고기처럼 될 거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야 시간대 밥 먹자 이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은 생명 걸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끼리 조약하는 거나 부부끼리 결혼하는 게 언약이에요. 요즘 보면 그 언약이 너무 쉽게 깨지죠. 놀라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놀랍게도 그 언약을 누가 하냐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는데 신기한 건 타는 횃불로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주님은 약속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쪽인 고기사를 안 지나가요. 얍삽하게. 뭔 소리죠?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네가 나를 신실하게 믿든 말든 내게 순종하든 말든 수련회 때 그렇게 울고 짜면서 열심히 살게요. 주님 잘 믿을게요. 약속해놓고 3일도 안 돼서 모르겠는데요. 누구세요?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게 뻔하지만 너희들이 그렇든 말든 하나님은 나는 내 생명 걸고 너희 약속을 지켜갈게. 그게 언약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보면 어떻게 나를 신뢰해요? 만약에 여러분 알잖아요. 주님이라면 여러분을 여러 상태를 보고 충분히 너는 천국의 1등석이야 VVIP야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저는요 택도 없습니다. 저분 택도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 인간이 어떻게 돼요? 근데 감사한 건 주님이 자 구원했으니까 지켜보자. 열심히 해봐. 실망시키지 마. 죄지면 야 애매한데 경고야. 또 하면 하하 지옥 많이 뜨겁다 조심해라 업그레이드 됐다 오보네. 세 번째 안 되겠다 없던 걸로 하자 안녕히 가세요 이래버리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신실하게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대신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었다. 빚다 갚았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는 부족하지만 내 죄를 대신 덮어 쓰시고 저주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의 그 행위 앞에 내 삶과 내 죄와 내 모든 인생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말도 안 되는 손해를 보시는 거죠. 그 약속 하나 믿고 주님이 오케이 인정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결론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우연하게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20몇 년 전에 엄마 아빠가 그냥 불장난해가지고 덜컥 생긴 게 아니고 아 나는 두바이에서 태어났을 때는 잘못 태어났네 이러고 강남인데 대구에서 태어났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정하신 때에 정한 장소에 있는 겁니다. 지금 2022년도 10월 16일입니까 오늘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그냥 랜덤인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표 안에 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바로 알고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이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럼 바로 천국 갈래? 그렇게 데려가지 않으시고 아직 이 땅에 살게 놔두신 이유는 우리에게 맡긴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나면 내 삶 목적이 달라져요. 저 삼성 취업해야 됩니다. LG를 가야 됩니다. 애플을 가고 구글을 가야 됩니다. 물론 좋은 거예요.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날 이 땅에 살려놓으신 까닭은 내게 원하시는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미션을 야 알아서 해봐 이게 아니고 뭘 줬다는 거죠? 달란트를 줬어요. 달란트는 별게 아닙니다. 대부분 다 여러분이 태어난 장소나 주변 사람들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꾸 그걸 안 찾고 엉뚱을 찾고 내 걸 안 찾고 남의 걸 부러워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달란트로 미션을 이루어가면 하나님 믿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동적인지를 이렇게 누리게 돼요. 그러면 그 누리는 삶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멋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같은 족속인 거예요. 청년 때에 이 믿음의 기반을 쫙 다져놔야 청년 때에 하나님과 동행, 영적 교제 이게 익숙해져야 단단한 내공이 이루어져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향성과 능력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살아보니까 대부분의 헌신자들은 청소년 청년기 때 헌신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극단적인 예외고 대부분 사람은 여러분 시기 적어도 여러분 시기 때 마음을 잡고 살아보고 체험하고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평생을 조합해 멋있게 살아가더라고요. 어쩌면 지금 제일 마지막 선에 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직까지도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가지고 뭐가 더 유리하지? 뭐가 더 괜찮을까? 뭐가 더 전망했지?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땅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 마음을 더 모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로서 내가 여러분에게 확신할 수 있는 말은 믿고 싶고 사명도 살고 싶고 간절하게 애쓰는데 매몰차게 너 가, 너 꺼져 이런 주님은 아니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 두고 부족하지만 또 애써보고 또 실패하지만 또 애써보고 쪽팔리지만 또 기도해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주님이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더라. 주님은 내게 좋으신 분이더라. 그 좋은 주님, 좋을 뿐 아니라 능력 있는 주님을 더 느끼죠. 성년 때에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께 향해서 멋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범호교회가 장관 역사를 자랑하지만 남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믿음의 대를 이갈 여러분 가운데 더 지금보다 영적 거목들이 나오고 당당하게 자라줘야 그게 천년만년 이어져가는 거지. 그게 아니라 사람 한때 많았는데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사라져버리면 뭐가 됩니까? 유럽 가봐요. 우리나라는 문화재가 전부 다 절간이지만 유럽 가면 전부 다 문화재가 교회입니다. 한때 몇천 명 모였던 교회 지금은 문화재. 무서운 얘기는 어쩌면 범호교회도 영적 대를 이어갈 사람이 나오지 않고 신앙의 뜨거운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사라져버리면 이 아름다운 건물은 나중에 한때 건축 대상받은 문화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주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영적 귀한 일 앞에 내가 좀 욕심을 내게 도우시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냥 내가 명목상으로 주님 불렀던 게 아니라 주님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부족하지만 내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증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부족한데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다짐한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니 그 찬양을 하면 좋겠는데요. 찬양 가사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청년 때는 힘이 많아서 자꾸 내 힘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해보면 아무리 내가 내 무릎에 힘이 많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도 주님이 날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게 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때부터 그 강력한 무릎으로 힘있게 다리를 세우는 게 아니라 주 앞에 무릎 꿇는 습을 타셔야 됩니다.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이 모임 자체라도 내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모일 때마다 내 속에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오롯이 주 앞에 바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